네, 큰 그림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윤혁태 선수가 다소 한 발 뒤처진 상태에서 네, 근근히 힘겹게 따라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게다가 네. 추가 확장이 이렇게 저지가 됐습니다. 정면 벌처가 네. 활개치기에 내버려 두면 네. 윤혁태 선수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진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벌처. 이거 엎친 데 엎친 거예요. 예. 벌처의 실 정명훈의 주특기 나옵니다. 벌처를 양쪽에서 흔들어주다 보니까 12쪽 컨트롤 신경 쓰느라고 이 벌처를 놓쳐버렸어요, 윤혁태가. 네.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요, 여기서. 예. 아무튼 프로토스전에서는 정명훈은 벌처로 뭔가 해결책을 네. 찾고 시작도 벌쳐요, 끝도 벌쳐. 네,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 진짜 성격 자체도 좀 남자다운 이런 스타일입니다만, 네. 네, 정명훈에게 유별나게 좀 약한 네, 이런 면모가 전투의 신 유정태 서로간에 뽑아갖고 그래 싸움을 한번 승부 보자 이런 싸움은 진짜 강한데, 네, 이렇게 이쪽에서 테러 들어오고 저쪽에서 뭐 이런 거 하면서 정신없이 하는 이런 플레이는 유정태 선수가 약간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우직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정명훈 선수같이 이제 지능적인 선수가 왜 싸워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싸우러 나가고 있어. 탱크 벌처 전진하면서 탱크는 뒤로 빼고 멀티를 가져갔는지, 탱크는 뒤로 빼면서 벌처 견제를 가져갔는지, 벌처 견제 한쪽에서 하면서 나 이쪽 신경 써줘 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벌처 견제 가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가요. 그렇게 머리를 써야만 또 상대의 윤혁태를 꺾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매번 만나면 만날 때마다 윤혁태에게 눈물을 선사했던 정명훈인데 지금도 판을 아주 잘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뭐 씨름에 비유하면 뭐 씨름도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힘세고 싸움 잘하는데 싸우자! 내 절대 할 자신 있어. 누가 싸워주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전략 경기다 보니까 도망가면서 힘 빼는 거죠. 자, 5시 쪽 윤혁태 선수는 확장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12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져가요. 12시를 두 번씩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윤혁태 선수 같은 경우는 5시 머리가 굉장히 느린 상황이에요. 여기 활성화시키고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를 다수를 늘리는, 지금도 보세요. 게이트 하나밖에 더 못 늘리잖아요. 그만큼 자원의 어느 정도 빡빡함이 좀 느껴지는 윤혁태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럴 때는 전투밖에 없죠. 정말. 그럼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혁태 선수가 그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이 답답한 느낌의 이제 경기를 펼치거나 그런 기간이 있을 때마다 암만 주문을 해봐도 네. 예, 전략적으로 하고 예, 머리 이려요. 써서 하고 이런 쪽은 암만 해봤자 잘 안 되고 결국은 윤혁태는 전투를 해결합니다. 그럼요. 결국은 자, 네. 아무리 힘든 난관도 전투를 극복하거든요. 자,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응집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위로 올라가면서 밑으로 빼잖아요. 그렇죠. 윤혁태 선수 네. 손을 계속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명훈 선수가요. 완전 허허실실. 지금 정명훈 선수는 쥐었다 놨다. 계속 윤혁태 선수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했고 시즌 모드가 이미 됐다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인이 좀 예. 예. 미리 그 선마인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근데 테라 병력이 워낙 많아서요. 예. 근데 질러 숫자가 조금 부족해요. 예. 지금 한 2대 반 정도는 질럿이 좀 갖춰줘야지 한번 들어볼 만한데. 네, 이 정도 덩어리가 위쪽에도 네. 한 덩어리 있어서 양방향에서 질럿들 뛰면서 네, 한 발 뒤늦게 쫓아가고 네, 얼리기 한 방 들어가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비터의 예, 예, 스탯시스템 개발이 지금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까지 예. 어쨌든 정명 선수의 약점이라고 하나 꼽아보자면은 테크트리가 느리다는 부분. 그쵸, 예, 예. 이제서야 뭐 배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비터 스탯스피드라든지 니콜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유용태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네. 그게 들어가야만, 그게 네. 완벽하게 성공이 되고 이 병력을 잡아먹어야만 유용태 네. 선수에게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동서전 예, 동쪽 라인을 유용태 선수가 쭉 차지한 가운데 5시 진영, 예, 5시에 목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테란이 그 정도까지 조여 붙여놓은 상황에서 리콜 들어가는 건 약간 불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스테시스 필드 개발되면 탱크들 모여있는데 한번 장렬하고 들이닥칠만도 한데 네. 말이죠. 지금 여기 탱크 두 개 잡았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니에요. 위쪽에 탱크 언덕라인까지 1알 뺏기게 되면 윤혁태가 추가적인 유닛이 합류가 힘들어집니다. 완전히 네, 여기, 병력이 네. 근데 중간에 허리를 네. 잘라 말씀하신 대로 이용태 병력 합류가 안 되도록 허리를 잘라 하필이면 질럿들이 멀쩡하고 그렇죠. 상대 만드죠. 네. 거기다가 이제 바람 질럿들이 합류가 돼갖고 저 탱크 라인 돌파하는데 이게 돌격자의 네,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거 다 잡히면 안 돼요, 이용태. 이 질럿 다 잡히게 되면은 탱크에는 이미 진출한 병력들이 이용태가 네. 싸우고 싶어도 싸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 병력 규모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은요. 이쁘드렸어요. 질럿만 잡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안 되죠. 마인 최고 네. 추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나머지 병력들이 합류가 안 됩니다. 그렇죠. 라인 자체가 너무 완벽해요. 지금 센터 쪽에 네, 있는 파란의 라인이요. 이번 시즌 들어와서 정명훈 선수의 토스전이 예전에 그 압권적인 그 정명훈의 토스전 다른 테란과는 다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보였었거든요. 예, 76회로 성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근데 확실히 뭐 어디 안 가는군요 정명훈의 토스전. 예. 자 지금 아비터가 일단 빠졌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미드권 아비터밖에 없죠. 네, 어쨌든 리콜 한번 힘들 때는 마법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정명훈 선수가 어느 정도 데뷔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한 그림이고 이미 전체 미니맵에서 빨간색의 병력들이 워낙 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라면은 아비터뿐만이 아니라 하이템플러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네. 마나 뭐 지나가다 그냥 밟으면서 또 병력 손해를 그렇죠. 보고요. 네. 업그레이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업그레이드 차이는 스스만으로는 극복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네, 전투의 유용태다 보니까 병력적으로도 테란이 꽤나 앞서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붙었을 때 뭐 마인 역대박 나고 어쩌고 막 탱크들 막 일거에 전멸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뒤집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싸움자라는 코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정명훈이 안 싸워줘요. 그럼요. 네. 플레이 스타일 이상 유령태에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정명훈이에요. 너무도 영리하게 하네요. 너무도 영리하게. 너무 지능적이에요.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경기를 정명훈이 잡았을 때 가장 잘한 부분은 뭐냐? 유령태랑 안 싸워준 거예요. 도망 열심히 다니면서 그러나 쉬었느냐? 정명훈 선수도 열심히 벌쳐 움직였지요. 그렇죠. 센터 쪽에 예, 나 이만큼 강해 절대 오지마. 아 그런 허세도 부려줬죠. 근데 지금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실세입니다. 야 거기다가 이제는 EMP까지 써줄 수가 있어요. 유령태 아비터를 무력화 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영태 선수가 그 CS필드 어떤 눌러놓은 게 자원 되니까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딴 데 뭐 자원도 또 사용되고 있었고 막 이런 느낌에 내가 분명히 돈 있어서 누른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개발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자원 잘 쓰는 선수들이 간혹 나온 실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 CS필드가 꼭 필요했던 타이밍에 그 개발 안 돼 있어서 못 써준 요런 실수가 제가 보기엔 있었던 것 같아요. 전투를 아무리 좋아하는 윤영태라도 지금은 못 싸웁니다. 이거 지면 100점 100패인데 이거 어떻게 들이받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질럿이 계속 끊겨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럿 숫자가 좀 받쳐주지 않고 거기다가 마인의 드라군들이 계속 잃었던 것도 피해가 좀 크고요. 자, 유영태 선수는 정명훈을 꺾고 그리고 김태경과 맞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김병훈 선수를 먼저 대장카드를 꺼내들어야만 되는 웅진의 분위기 좋지 않거든요. 지금 정명훈 선수는 어쨌든 아비터만 무력화시키자. 11시 쪽으로 뭐 아비터 리콜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센터에서 싸우면 된다. 그만큼 아비터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지금 계속 몰아붙여 있는 겁니다. 그냥 거대한 벽이 움직여요. 병력의 벽이. 플레이는 진짜로 놀랐네요. 이번 경기는 정말 놀라운 게 이쪽 저쪽 테란의 병력들이 내가 여기 넘어간다. 여기 니네 국경 넘어간다 하면서 실제로는 넘어가지 않고 빼고 밀었다 뺐다 그러면서 토스 병력만 계속 갉아먹고 있어요. 송병구 봐라 이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마치. 이래도 내가 송병구 선수에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그냥 대놓고 시즈모드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거기다가 모든 탱크 시즈모드 안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토스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고 자신은 앞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는 이 자신감이 이제는 정명훈에게 있기 때문에 지지받으러 가는 겁니다. 정용준 선배 거 잠깐 빌리면 그냥 툭툭툭툭 하는 거예요. 1분의 시즈모드. 이제 열리네요. 늦었어요. 때가 늦었습니다. 그렇죠. 자 갖고 있는 거 다 펼쳐볼 수밖에 없는 윤혁태 선수이긴 합니다. 거의 시즈모드 1부도 아주 1부도 얼려있고 1부도 얼었고 1부 시즈모드 1부는 콩콩콩콩 하는데 이 톡톡톡톡에 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얼려준다고 하더라도 정병훈 선수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윤혁태 끝까지 버텨를 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웅진의 신입사원들이 많이 응원하는데 이런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이면 그럴 텐데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정명훈 선수가 정면 압박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멀티도 이미 좌측 라인 다 먹었고요. 거기다가 5시 쪽 유영태는 추가적인 멀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태가 설사
이 병력들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 병력조차도 네.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뭐 윤혁 선수가 네, 몰래 뭐 캐리어라도 어떻게 모아놨다. 네. 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바로 정명훈 선수 골리앗들 추가만 한 번씩 찍어만 내면 네. 되니까요. 아, 윤용태 이거는 거의 정명훈 트라우마 생기겠는데요. 예. 4대1로 뒤진 상황에서 서력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토스가 테란 상대로 5대2까지 앞서 있는 맵에서 출전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질질 끌려다니고 예, 윤용태가 윤용태 다운 멋진 전투 한 번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윤용태 선수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프로토스를 꺾기 위한 스타리그에서 내내 눈물을 보였던 정명훈이 프로토스 꺾기 위한 그 칼을 얼마나 예리하게 갈고 있는지가 이 경기에서 녹아듭니다. 그렇죠. 사실상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콜 한 번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윤용태 선수의 표정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윤용태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지고 내가 왜 졌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전투에만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제는 안 싸워주거든요. 윤용태를 상대로 윤용태 선수가 오히려 정명훈이 보여줬던 것처럼 상대방이 네. 공격을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을 윤용태 선수가 앞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이제 윤용태 선수가 이 리콜 압박으로 경력을 뒤집겠다라기보다는 지지. 야, 윤용태가 무너집니다. 웅진의 주춧돌, 아 웅진의 핵심 기둥 윤용태 김병훈 두 카드가 있다면 거기에서 윤용태라는 기둥 하나를 정명훈이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다가 웅진의 원투가 누구냐면은 김병훈 윤용태 그 다음에 김민철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명훈 선수가 김민철의 윤용태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제 그 김명훈 선수가 대장으로 나왔는데 김명훈마저 정명훈에게 무너진다 이러면 거의 이건 올킬급이에요. 아, 그럼요. 네. 정명훈 선수가 노린 것 사실 토요일이 결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리그에 출전했다 내 기세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승리를 얻어가면서 챙겨가면서 그 기세를 바탕으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겠다는 건데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웅진이 도와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에, 뭐 이제는 단 한 명만이 이제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웅진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어머 김명훈 선수가 거의 사실상 예, 거의 뭐 유력한데 나와서 이제는 에이스인 김명훈 선수가 뭔가 다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네. 3대2 SK텔레콤 T1이 한 세트를 다시 앞서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정명훈이 익힐 했거든요. 자, 정명훈의 3킬로 이대로 마무리가 될지 잠시 후 여섯 번째 세트 이카루스로 돌아오겠습니다.